우리 하나님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고 힘이 센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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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리 입을 벌리고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지체를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의 눈이 커지기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사랑합니다 우와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려서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찬송은 무지하게 불렀는데 정은 무지하게 붙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정이 들었는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도봉구 방학동 삽니다. 우리 동네는 날마다 방학인데 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집에 갈 때쯤이면 방학 모드에 들어갑니다. 저희 동네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마트도 가까이에 있고 근처에 중랑천이 흘러서 거기에 열심히 걷기도 하고, 물가도 싸고 아직까지 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한번 강남에 갔다가 우와, 식당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를 내랍니다. 얼마나 비싼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우리 집 쪽으로 오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래, 사람 사는 데가 이렇지 뭐, 이게 더 편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 젖어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정말 정말 좋고 우리 동네 참 좋다,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가 못 사는 동네고 별 볼 일 없는 동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동네 진짜로 좋은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스스로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음악함에 있고 기독교 교육함에 있고 신학함에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떠해야 될까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젖어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 생각의 생각을 깊게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 곳만 볼 수 있는 원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이는 근시도 아닙니다. 가운데를 보지 못하는 난시도 아닙니다. 밝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를 구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짤막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대략 이 영상을 십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영상 보신 분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도대체 몇 번이나 공을 패스할까?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참으로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치킨집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앞에 영어 자막이 나오는데 경기 일으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거 한번 세어보세요 하는 문구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lu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자, 잘 보세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공을 패스했을까요? 이야, 대단한 눈썰미인데요.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중간에 고릴라가 나타나는 걸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은 50%입니다. 혹시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중간에 하나 빠져나가는 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20%만 봅니다. 혹시 뒤에 붉은색 커튼이 골드색, 황금색으로 바뀌는 걸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5%만 봅니다. 자, 이제 공을 몇 번 던지는가 보지 마시고 그냥 화면을 보세요. 절대로 공 몇 번 던지는가 공을 보지 말고 그냥 화면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자, 고릴라가 나타났습니다. 고릴라가 나타나면서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빠졌어요. 그리고 뒤에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대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그노벨이라는 상을 아시는지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일단 먼저 웃겨라,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게 해라, 그런 취지로 MIT와 하버드 교수들이 만든 상입니다. 천편일률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 속에서 한번 생각의 생각을 덧입혀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 가상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시상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그노벨이라는 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노벨이라는 단어에 E와 L을 바꾸면 노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고귀한,
그런데 그 앞에 IG를 붙이면 이그노블, 고결하지 않은, 엉뚱한, 제멋대로인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그노벨상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창의력, 학생들이 그냥 내도록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들의 탐구심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라라는 취지에서 이 상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은 이그노벨상 수상작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론에 있어서 사람의 인지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특히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이 학창시절을 대학생활을 이끌어가며 때로 신학함에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육적 사고는, 그 방향성은? 수많은 음악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적 방향성을, 철학을, 관점을, 세계관을 갖고 공부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멋진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력을 키워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에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매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전통에 함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밥 먹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 정신에 대하여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에 대하여는 자기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함부로 해석해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력에 과연 생산성이 있는 것일까?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 생산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력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바, 그 지식의 탐구의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곱씹어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때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플러팅, 혹은 가스라이팅, 그런 이름으로 누군가를 병리적으로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생산성이 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것이 아니라 서해안 갯벌 같은 그런 말랑말랑함. 거기에는 개도 살고, 고동도 살고, 조개도 살고, 낙지도 삽니다. 누군가를 품고 살리고 살아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곱씹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신학을 한다면, 기독교 교육을 한다면, 교회 음악을 한다면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육적 태도와 양육적 관점이
그리고 내가 지금 담론을 펼치고 있는 이 신학적 이야기가 과연 내게 말랑말랑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매몰되어서 내가 가진 생각 이것에 천착하여 그것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일컬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합니다.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 전복을 꿈꾸시라,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과연 옳은 길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양식이 과연 바른 것일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렇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학 여정이, 기독교 교육의 여정이, 교회 음악의 여정이 그거 해서 뭐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야. 아무런 흔적도 안 남을 걸, 아무것도 아닌 걸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자기 안위만을 쫓을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지도 모르지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섰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바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별것 아니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며, 문화를 바라보며, 이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속한 교단과 교계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과연 무엇이 정직하고 바른 길일까? 그것에 대하여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안정성을 추구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청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연령에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한번 가볼 줄 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도서관을 주셨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학문적 정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옛날 옛적 중세시대 때 철학자, 그 철학자가 결국 신학의 신녀들이었으니까,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같은 개념이기도 했었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스튜디오시타스. 스튜디오시타스, 이 단어는 탐구심. 그런데 이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단어 하나를 더 끌고 왔습니다. 그 단어는 큐리아시타스, 호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 마태복음 이런 거 있어, 창세기 이런 거 있어, 시편 이런 거 있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나 알 거 다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채워졌다면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큐리아시타스, 호기심이라고. 사람도 그렇게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죽자고 사랑했는데, 죽자고 쫓아다녔는데, 나 이제 당신에 대해서도 알 거 다 알아. 더 이상 뭘 알아야 돼 내가?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큐리아시타스. 그런데 진정한 탐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 같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삶에 양약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합니다. Studiositas, 그렇게 탐구심.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고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삶도 너무나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평과 비관은, 비난은 다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 무거울 테지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며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곱씹어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에 대하여 깊은 토론과 담론, 그리고 생각의 생각을 덧입히는 그런 신학함, 교회 음악함, 기독교 교육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총학생의 이름이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날마다 말랑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더 용기를 내시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와 하는 거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그 사람 나한테 딱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 사람 예뻐 보이니까. 그런데 보기 싫은데, 진짜로 미운데, 그런데 우와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앞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다 끝장났는데요, 뭐. 하나님 이젠 끝인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무의미에, 깊은 나락과도 같은 허무에 빠질 때가 많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진정한 교회 음악가로, 기독교 교육학자로, 신학자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